할렐루야. 시간이 12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을 12시 몇 분 준다고? 20분에 점심 준대요. 제가 20분까지 할게요. 이게 많이 써왔는데 읽을게요. 제가 지난 45년 동안 우리 총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우리 종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우리 종회는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교회 9,700교회가 속한 제2교단,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크다는 얘기죠.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기에 우리 유지재단이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회관을 비롯한 유지재단의 소속 교회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소속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입을 하면 총에다가 바치는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거 바쳤다고 해서 총회가 재산이 늘어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쉽게는 증명 총회장님이었던 우리 장원기 목사님이 재단에 안 넣었다면 4번 5열 되고 그것에 또 합독치로 갔을 확률은 거의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앞으로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후계자들한테 뭐를 준다고 할 때 자식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백석총회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이념의 마음을 갖는다면 딴 교단에 팔아먹는다는 마음까지만 안 넣겠죠. 우리 백석총회에다가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뼈를 묶었다고 하면 재단에 넣는 것이 거기는 좀도 없고 모독다고 해죠. 천국에서만 도둑도 없고 안 부득되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으면은 시험 들어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다, 딴 거는 다 불러도 장목사 하나 배울 걸 뭐 있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 아, 총회도 신학교 다 줬잖아요. 달라도 줬잖아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몸든 교회는 재단에 넣으면 이 재산이 불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기서 또 공동회를 걸쳐서 돈을 달라면 바로 줘요. 더 쉽게 이해할게요. 유만성 목사님이 교회에 넣었어요. 헤어졌어요. 달래요. 이사해서 만장에서 빼줬어요. 문화공부에서 이사해가지고 빼줬어요. 이사님 그렇죠? 근데 빼주는 등기해가야 되는데 안 해가는 거야. 몇 개월 돼. 그 시간이 넘었어. 또 1년 후에 또 빼달라는 거야. 그래 또 빼줬어. 어? 빼달라는데 빼줘요. 어? 빼준다고. 증경총장님들 교회에서만 넣 우선 증경총장님들 그 생각이 한 내 몸도 교회도 모든 것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달라고 돌아 준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안 빼가. 그 내 생각에 아 또 달라고 해갈래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언젠가는 자기 발로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자꾸 장량하는 거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빼달라고 또 주라고 했어요. 또 선청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야 이거 받치면 끝난다 생각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재단에 넣으면은 하나님이 더 지켜주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총회를 설립한 시점부터 오늘의 일까지 우리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서름 받지 않고 목회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 재단의 구성에서 우리 이사장님 중심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퇴임하시는 박유리 사장님, 우리 총회 유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박유일 목사님께서 강성교회의 부지를 총회에 내놓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인대에 대해서 기초가 됐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두 번 하시더라고요. 양병희 목사님이 총회장일 때 양병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시작됐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병희 목사님은 교회도 다 넣고 아파트도 집어넣고 왜? 살다가 인생 가는 건데 어? 내 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야 영암교회 그 우리 장로님 담임 목사 잘 모셨어. 참 그런 마음이 되어서 유지재단에 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야 무슨 뛰려면 종로 나가서 뭐 교회에서 필요한 만큼 유지되는 그 뛰는 거 그걸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총회장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단이 양병희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에 두 분께서 이것을 설립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난 박유리 사장님이 이렇게 16년을 했다고 해서 난 몰랐어요. 16년을 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양병희 목사님을 한번 걸쳐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양병희 목사님. 어? 그렇게 공로자인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내가, 아, 16년에서 4년 빼서 한번 주지 왜 안 줬느냐고.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글쎄, 한번 지우고만 안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도 17년에 돌아가셨다. 16년에 남는 거야. 내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 물심양면으로 박열 이사장님이 참 진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손을 놓을 줄 아는 거. 어? 그래서 우리 20년이라고 하는 연금 탈 때 딱 후배들 주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연금법이 좋아가지고 1년에 10만원씩 올라가요. 5년이면 50만원 더 받는 거예요. 지금 300여만 받을 때는 그다음에 350만원 받는 거예요. 돈 많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 많냐 했더니 집사람이 약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 내가 나중에 가고 이거 무슨 돈, 뭐가 돈이 많아. 뭐, 내가 볼 때는 없어. 있는 거 덜어서 섬기고 섬기고. 그래서 오늘 백석대학교 이사장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어? 그러니까 이사장님, 양병희 목사님 주려고 진학종 목사님 주려고 선처했었어요. 근데 다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 도의돌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안 해갖고. 그래서 이사장님을 추대한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 재단에 10원 낸 것도 없어요. 돈 낼 것도 없고. 근데 인격적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풍미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그렇게 되어서 우리 여기 이사장
님 16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양백이 한번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잘 들으세요. 양백이 목사님은 75세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어. 특별법은 초회에서 의장에서 정영근 목사님을 왜 줬느냐. 우리 양백이 목사님을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연금이라는 거, 연금. 이 연금이라는 건 조직적으로 잘 살림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근데 내가 정영근 우리 증명 조장님을 옆에서 볼 때, 모든 걸 볼 때, 참 소신껏, 법과 원칙, 이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희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서는 양병희 목사님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안해지면 양병희, 아참, 해야 되는데, 우리 정영근 목사님은 총회를 해서 연금만 아니면 아마 양병희 목사님한테 가실 거예요. 연금. 연금이라는 거는 전화, 양병희 목사님과 성격이 비슷해요. 돈 쓰는 건 좋아해도 관리를 못해. 돈 쓰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 나하고 똑같더라고. 근데 관리를 못하고 행정적으로 머리를 바짝바짝 돌아가도 밑에서 받들어주지 않으면 전하 양 박사님은 아니었다 싶어서 이사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정영근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이 흐름이 이제 백석총회가 앞으로의 뿌리 내려서 이 연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각자의 부고 더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교육자들한테는 도움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모금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대, 2대, 3대, 4대까지 총회장, 전 이사장 하신 어르신은 정말 그동안에 이 지킨 것만 해도 정말 이 어디 뭐 제주도든 부산이든 어디든 하나 넣을 때만 서류 얻으려고 이경옥 응?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열정 그렇게 해서 오늘의 재단이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 재단 이사장 하시면서 물러나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선만대의 복을 받을 겁니다. 왜? 아버지가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전 우리 박일 이사장님한테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이사장을 취임하시는 정영근 증명조장님은 참으로 백석총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는 각도는 다 달라요. 보는 각도는 다 다르지만 장단점이 다 있지만 제가 부총회장, 증정총회장이 될 때가 총회장이면서 부총회장 역할을 하면서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고 자상하고 총회에 그래도 뭔가 업그레이드를 드린 거라면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난 백석총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마중물이 된다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개혁과 우리 유지재단의 그 앞으로의 관리하고 모든 거는 우리 정영근 목사님이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이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눈치가 미안해요. 양병희 목사님 다음에 한번 내가 마이크 한번 잡을 테니까 기다리시고 그것은 공로는 또 공로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제 2대 이사장으로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근 증명조장님은 맡겨진 일에서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 연금 제도와 법과 제도가 잘 되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잘 되면은 그때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미련 없이 봐야 돼요. 그래갖고 딱 그때는 추대할 수 있는 사람을 추대해서 우리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성실함이 우리 정영근 목사님이 있기에
연금재단의 복과 모든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2대 이사장님으로 모셨다는 거. 우리 이사님들이 만장일치로 했어요. 목사님, 핸들교회 담임 목사님 안 그래요? 동의했잖아요. 왜 혹시 내가 무슨 임명권이나 가지고 가서 장 목사가 다 했나? 아니에요. 순리대로 법대로 했다는 거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우리 총회는 다른 교단과 달라야 된다. 진짜 달라야 돼요. 금권선거는 없어야 돼요. 어? 금권선거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이 딱 이번 저기 때 통과시키는데 동의제청 맘먹고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금권선거가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는 딴 총회로 이거 합동통합이고 보시니 어디고 처음부터 연금에 문제가 있다. 돈 있으면 투자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 권한 가지면 그거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총회는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예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장정의 목사요, 내가 이 강단 속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섬겼어요. 무조건 했어요. 여기에 이걸 지고 우리 살아서 총회 건물이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영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 있어요. 영빨이. 예? 내가 목회도 안 하고 말 설교도 잘 못하니까 아 그러면 하지만 내 속에는 끓고 있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금을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셋이야. 세 분하고 나까지 네. 1억을 하자 그랬더니 아멘 한 건 누군지 알아요? 다시 아멘 해봐요. 아멘. 다 아멘. 100억을 만들어. 1년에 10억씩. 10년 동안 100억을 만들어서 하자. 힘들게 좀 많이 하세요. 예? 있을 때 내는 거예요. 탁탁 긁어. 하면 하나님께 바치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들을 때 장종의 목사가 이 세 평부터 학교 시작했어. 48년 전에 남한테 한 번도 손 벌려보지 않았어. 한 번도 헌금해보지 않았어. 총회에서 한 번도 돈 준 적 없어. 근데 내 거라고 달라고 그랬잖아. 지금 했냐? 근데 주었잖아. 왜 죽고 주가 쓰시겠다만 주는 거예요. 나가 저 같은 그 조그만 겨자식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은 초월하니까 명예를 초월하니까 아 근데 뭐 시간 20분이니까 해. 여기 산 증인이 있으니까 해야겠다. 아 부총회장을 하려는 건 그때 37년 됐나 봐. 그치? 37년? 36년? 37년? 누가? 이영 목사님. 근데 내가 안 한다니까 이재석 목사님도 막 야단치는 거 을을 해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증인이야. 몇 사람이 장목사 부총회장 주면 안 된다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건 잘 알아. 우리 힌두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알아. 법 위에서 지도해서 촥 했는데 이준호 목사가 앞장서서 탁 했는데 나보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천안 가서 땅 사라는 거예요. 그때 학교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딱 느낀 게 떨어질 거 뭐 때문에 천안 가냐.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고 네가 할 수 있고 한마디 해봐 가지. 떨어지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아침 새롭게 돼. 딱 나왔더니 몇몇 사람이 난리인 거야. 창피당한 거야. 찬조 발언이니까 정령 발표 딱 했는데 지하에 한 5, 600명 있는데 아 낙서이니까 확은 내가 근데 입을 막더라고. 3, 4번 동안. 송우중 목사님 내가 말 더듬하는 걸 봤지, 처음에. 더듬더듬 했어요. 4번, 5번 된게 이게 풀리더라고. 원부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15분 또 했는데 7, 8분 되니까 쫙 빨리더라고. 쫙 빨리는데 총회장님은 92%, 부총회장은 83%로서 부총회장이 됐어. 거기에서 이영 목사님과 이자선 목사님 그 간격을 보고 장정희 목사님을 반대하는 운동 그대로 얘기했다. 그 꼬라지를 보고 네? 너는 하지 마라 그러더라. 총회에서 기립박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36년이 걸리더라고. 기립박수가. 근데 계속 기립박수요. 양박사님. 기립박수요. 계속 이거 총회장 해라는 거 왜 해라 그러냐. 자꾸 1년만 되는데 자꾸 해라 그러잖아요. 초월해. 초월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말 속에 다 말이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점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친학종 목사님이 된 거예요. 친학종 목사님.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그렇고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총회는 다른 교단과 달라야 된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달라야 돼. 금고선고 없어야 돼. 큰 교단은요 20억, 30억까지 써요. 우리도 이제 큰 교단에서 돈 뭐 10억씩 쓰고 뭐 못하겠어. 지금 부총회장님들 닥닥 긁어서 그냥 부총회장 됐으니까 많이 내야 돼. 예? 돈 많이 내야 돼. 그러고 여기다 남들 주면 그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총회를 사랑하고 또 영금도 시골에 있는 모든 또 도시에 있더라도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연금이어야 돼요. 내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총회는 저력이 있어요. 모아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서로 섭력하는 게 있어요. 이끌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유지재단 이사장님의 이 취임을 통해서 총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도약되는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임 이사장님의 수고와 또한 앞으로의 수고를 하실 정영근 목사님 참으로 희생과 봉사 없이 섬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저것도 좀 설교할 때는 진짜 가져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를 비워도 이때는 올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했는데 그건 실제로 목사님들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때에 교회도 부흥이 되고 가정도 평화하고 오고가고 발걸음도 축복도 다 자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앞으로 제가 이제는 뭐 대표 총회장이 뭐 무슨 총회는 총회장 한 분이지 나는 울타리 저어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김진범 목사 하나야. 중심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 총회가 하나님 앞에 참 칭찬듣는 그런 총회로 딴 총회를 담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 총회의 설립 취지가 있고 우리 총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이 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촛대는 백석총회로 옮겨졌다고 저는 확실히 100%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목회를 때 농촌이나 어디 교회 좀 짓고 하려면 이단 소리가 막 했는데 가슴이 찢어졌어. 3,200개 될 때 자기 이름 뭐지? 소개. 이용주 목사가 갖다 줬어. 총회장. 갖다 주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설립자지만 3,200개 갖다 줄 때 뭐냐? 아, 통합이라는 이름 갖고 목회만 우리 출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내려놨어요. 어?
이 믿음을 설립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로 이게 안 돼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거는 촛대를 옮긴 거요. 내가 엊그저께 종강에서 했지만 전통, 역사, 교리가 구원 주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다 권이 없는 거다. 그 총회장님들 뭐 밤 통합할 때 뭐 저거 해볼래나 그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든지 함부로 남을 무시하든지 공동체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그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그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섬기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총회를 사랑합시다.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한국교회 복음화가 다시 부흥의 길로 기도 성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